네, 미국 대선 특집 17시간 특별 생방송 네. 오늘 아침 페이지 2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상황 마감 정리 한번 좀 해봐야죠. 네, 그러면 원래 밤에 뵙던 분인데 오늘 특별히 특별 생방송이니까요. 네. 또 아침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미래에셋대우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또 톡톡. 예. 여기가 그 고생 동접이... 많으십니다. 어제 밤에도 하셨는데. 예, 어제 밤에도 왔습니다. 예. 여기가 네. 그 동접이 4만 명이 넘는다는. 아, 맞습니다. 네. 오늘 한번 예. 기록 세워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통 이제 한 4만 5천 정도면 거의 국내 방송 중에는 라이브 스트리밍 기준으로는 거의 뭐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5만 뉴공을 넘죠, 뉴공. 예, 그 네. 여러분들 글로벌 라이브도 좀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침에 와 보니까 놀란 게 그 네. 아침에 뵙는 정프로와 밤에 뵙는 정프로가 정말 다르네요. 아, 그렇습니까? 수염이 좀 자라있나요? 마뉴팍트라 덕분인가요? 여기 깔끔, 굉장히 멀끔해 보이신데. 밤으로 갈수록 얼굴이 화사해지죠. 네. 네, 그 17시간 대장정 첫 게스트라서 좀 영광이고. 아유, 네. 네네. 혹시 뭐 기저귀 차고 오셨습니까? 저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예, 이미 네.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장희성 선임님과 함께 오늘 그러면 미국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뭐 뉴스3에서 이렇게 지수 상승률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미스터 마켓이 정말 가장 똑똑하다면 예. 이미 대통령은 결정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아, 그래요? 뭐 이제 바이든 트레이드, 블루 웨이브 이제 기정 사실화하는 시장이었고요. 네. 다우 지수가 2.06% 올랐고, 그 다음에 S&P 500 1.78%, 나스닥도 1.85% 올랐습니다. 네. 네. 뭐 일단 금리가 많이 올랐죠. 10년물 금리가 0.894%인데요. 이게 뭐 5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예. 이 과거에는 금리 튀면은 시장 망가진다고 했었는데 예. 참 항상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른 이유는 이제 경기 부양을 세게 할 거기 때문에 국채를 많이 발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인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금융주들 강세였습니다. 뭐 금융주들 뭐 골드만삭스가 거의 4% 가까이 오르고 네. 또 산업재들도 인프라 투자 기대감으로 강세가 예. 됐었고요. 뭐 인프라 투자는 이제 누가 되던 간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네. 근데 이제 금리 상승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조금 반대 의견인데요. 그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뭐 3조를 하건 4조를 하건 네. 5조를 하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는 오히려 더 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연준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연준은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또 4시에 뭐 이효석 팀장님 나오실 텐데요. 네네. 뭐 그렇게 들어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하루에 0.56%가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네, 93.536으로 끝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달러 약세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강세 이런 의견들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가도 좀 올랐습니다. 뭐 물론 이제 감산 확대 기대감이 있긴 했는데요. 2.3% 상승해서 37.66달러로 상승을 했고요. 네. 근데 또 정유업종은 하락했어요. 일단 그린 뉴딜에 대한 피해주로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사실상 경기 부양을 해서 기름의 수요는 늘 수 있으나 사실 이제 지난번 2차 토론회 때 바이든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는 게 정유업체 세일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안 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일부 펜실베니아라든지 텍사스 이런 데 민입이 확 그 반전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거 주어도 한다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바이든이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를 하고 하니까 정유 업체들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닥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전망도 있고요. 또 마침 어제 이제 아람코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네. 3분기 순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44%가 감소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정책이 어떠냐를 떠나서도 예. 업황 자체도 좀 하향세로 가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다 강세로 갔는데 예.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앞에서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네. 솔라 엣지라고 하는 그 이제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1위 업체가 어제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22.9%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뭐 대표적인 바이든 수혜주였고 한 2년간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네. 근데 어제는 이제 실적 앞에서는 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쨌든 바이든 수혜주들 많이들 기대하시고 갖고 계실 텐데 또 실적이 또 쫓아오는지 기대감 그런 건 또 체크를 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은 어땠습니까? 금도 0.95% 올랐고요. 예. 은도 1.25% 올랐습니다. 금도 이제 1910달러까지 좀 회복을 했고 예. 뭐 그 기타 이제
그 비철금속이나 농산물 같은 원자재도요 다 강세였어요. 이게 예. 당연히 이제 달러 약세의 반대급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원자재 강세까지 있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초미의 관심사는 또 빅테크. 그렇죠. 종목별로도 이제 이게 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뭐 바이든이 유리하다고 이게 넓게 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게 오르는지에 따라서 정말 네. 표심이 바이든이냐 트럼프이냐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빅테크가 올랐어요? 예, 일단은 시작은 또 하락 출발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든 트레이드의 또 피해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나스닥 지수도 가장 약하게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종가 보시면 아시겠듯이 다시 다 올라서 마감은 했습니다. 빅테크들도 다 1%대, 마이크로소프트는 2%로 상승 마감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있는데, 물론 다른 것보단 덜 올랐지만, 네. 그 미국의 이제 시장 전문가들이, 예. 뭐 장중에 많은 코멘트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되던 간에 일단은 지금 시장은 매수 시점이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확실하게 승리할 때만 뭐 승리 선언을 하겠다라는 그 불복 가능성을 조금 약화시키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제 그 김프로님께서도 항상 말씀해 주시듯이 그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트럼프의 많은 걸 지울 거예요. 근데 네. 후보 바이든과 대통령 바이든의 가장 다른 점은 전 빅테크에 대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지난번 이제 힐러리의 가장 큰 패착은 샌더스 지지 진영을 끌어안지 못한 거였죠. 그렇죠. 네. 샌더스도 끝까지 뭐 지지를 밝히지 않고 이런 부분이 패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보 바이든은 굉장히 좌클릭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바이든 진영의 혁신정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 8명 중에 6명이 구글, 페이스북, 애플 출신이고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아시다시피 바이든 진영의 올인을 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지죠, 그쪽은. 항상 민주당 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너무 하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지지 기반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뉴스3에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알리바바는 한 8.13% 빠졌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네. 페이팔이 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대치 못 미치면서 4%대 하락. 했다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단 시장의 의중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일단 계산이 되어 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에 없는 악재가 나왔을 때 굉장히 시장은 쇼크를 받고 놀래는데 네. 뭐 최악의 상황 일단 계산이 됐고 이미 지난주에 프라이싱도 한번 됐다고 보는 거죠. 불복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고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네. 주 하원 대표 한 명씩이 그 대통령을 뽑고 상원은 부통령을 뽑는.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에요. 예, 최악의 상황인데 마치 이제 2, 3주 전에 저희가 시장에서요. 경기 부양책에 목매던 시장이 있었어요. 네. 펠로시 한마디에 대해서 오르고 내리고 이러다가 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 경기 부양책 뭐 늦게 나와도 나오겠지 하면서 올랐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뭐 이 대선 불확실성을 앞두고 왜 이렇게 올랐느냐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어쨌든 두 달 지나면 결정은 되겠지라는 네.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 부양책 때도 보면 막상 진짜 무산되고 나면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맞는 매도 일단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일단 요 오늘의 방송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좀 어떻게 개표 방송이 나오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내용은 거의 다 전해 주신 것 같고요. 끝으로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네. 한마디 해 주신다면 일단 뭐 대선 그 방송이니까요. 네. 이제 대선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또 저희 안 교수님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 안 교수님 말씀하신 이후로 일단 바이든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안 교수님께서 이제 바이든은 동맹을 회복해서 이제 연합군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말씀하신 이후로 많은 네.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인용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게 저는 더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왜 우리가 무섭냐면요. 그 고독한 파이터인 트럼프가 중국을 그 독고다이로 때릴 때 보면 독고다이. 우리가 네. 사실 중국과 되게 난처했던 적은 없었잖아요. 트럼프 재임 네. 시절에. 근데 한중 관계가 근래 가장 최악일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드 때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드를 관철시킨 정부가 어느 정부였죠? 민주당 정부죠. 오바마 바이든 네. 정부였습니다. 바이든요 그때 방한을 해서 그리고 네. 바이든이 그때 부통령이었지만 외교 쪽에 상당히 관여를 많이 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40년 상원의원을 했는데 대부분 외교분과에서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반대편에서 베팅하는 거는 좋은 베팅이 아닙니다라고.
사실 일종의 협박. 바이든이. 예, 바이든이 그런,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일종의 협박이었거든요.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는. 이게 바로 바이든식 동맹과의 압박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일단 좀 달콤할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 다 알겠죠. 12월에 네. 시진핑 방한합니다. 네.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가운데 껴서 처음엔 달콤한 거죠. 서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네. 미국도 선물 보따리를 풀어낼 건데, 하지만 저희는 언젠간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네.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뭐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후에 또 후폭풍은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고 계셔야겠다. 뭐 중국 관련 수혜주를 국내에서 찾는 거는 네.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또 그런 후폭풍도 좀 생각을 하셔야겠다라는 좀 말씀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의 안유아 교수를 네. 모셔서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미국 선거일 날 왜 중국 전문가를 모시나? 그게 우리 3%의 예?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허를 찌르는 겁니다. 왜 중국 전문가를 모실까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도 자체가 미국과 예. 중국의 갈등. 이게 어떻게 해소 혹은 더 심화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경제가 매우 위험할 수도 혹은 잘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유아 교수를 모셨고요. 네. 지금 현재 4만 4천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이 상승세를 놓치고 꺾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 시간이 많으니까요. 예. 광고는 잠시 후에 좀 듣고 예. 안유아 교수님 바로 모시고 예. 예, 그리고 중간중간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거 좀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유아 교수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장희성 우리 선임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